가까이 있는 물체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은 이게 앞에 있는 핸드폰은 못 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당뇨 탈출 넘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잖아요.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먹는 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합병증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회피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종류의 합병증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무서워해야 되는 부분인 게 맞는데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류의 합병증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의사는 아니죠. 의사는 아니고 당뇨 환자인데 그래서 제가 전달드리는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많을 수 있고 저 나름대로 그냥 공부를 하고 전달드릴 수 있게 대략적으로 정리만 한 정도니까 뭐 전문 지식은 담당 선생님들이나 다른 채널로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걸 감안해서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설명드린 합병증은 심혈관계 합병증이죠. 다른 당뇨 합병증은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심혈관 합병증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과도 관련이 있는 합병증이죠. 대혈관 합병증이라고도 하는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당뇨나 혈압, 흡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손상이 생기거나 혈관도 두꺼워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또는 플라크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제 결국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런 합병증인데 그게 심장 주위에 위치해 있는 관상동맥을 막게 되면 발생하는 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되겠죠. 또 뇌혈관을 막게 되면 그게 흔히 말하는 중풍인 거예요. 그게 둘 다 조치를 안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합병증이에요. 심각한 합병증인데 그래서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진짜 초응급으로 응급실로 가서 스텐트 시술이란 걸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혈류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혈관으로 스텐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혈관을 뚫어준다고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빠른 시간에 안 해주면은 혈류 공급이 안 돼서 이제 괴사가 되거나 사망 또는 뇌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미리미리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은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병증이 진행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뭐 경동맥 초음파를 한다든지 뭐 심장 CT를 찍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정기적인 검진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미세혈관 합병증인데요. 이건 아주 작은 혈관에서 발생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두 번째는 만성 콩팥병,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먼저 그럼 망막병증은 뭐죠? 말 그대로 눈, 그 중에서도 이제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는 엄청 작은 미세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당뇨 관리가 안 돼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거나 손상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력 저하나 심각하게는 실명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혈당 관리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엄청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문증 때문에 안과 검진에서 그 동공을 확장해주는 그런 약물을 넣고 검사를 했는데 그 비문증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5~6시간 동안은 가까이 있는 물체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은 이게 앞에 있는 핸드폰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5~6시간 동안 너무 못 봐서 불편할 정도였는데 이거는 실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심각하면은 평생 살면서 잘 보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그 다음은 뭐죠?
만성 콩팥병이 있죠. 이거는 콩팥도 신장이라고 하죠. 콩팥도 엄청나게 많은 미세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결국 투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투석이 뭐죠? 우리 몸에서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콩팥인데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피를 쭉 뽑아서 한 번씩 갈아서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기계로 필터를, 왜냐면 콩팥이 필터 기능을 못하니까 그래 인공적으로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예전에 그 드라마 공효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동백꽃 필 무렵인가? 거기서 공효진 엄마가 그 마지막에 투석 안 하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투석 안 하는 건 자살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공효진 엄마가 몸이 계속 부어서 무섭다고 막 그런 대사도 있는 건데 결국에는 딸 공효진한테 콩팥 이식을 받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건데 투석까지 갈 정도면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능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당뇨인들은 안 그래도 먹는 것 때문에 힘든데 식단 더 힘들어져요. 신장 안 좋으면 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혈당이나 혈압 관리를 해서 꼭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 신장은 혈압도 중요해요. 당뇨를 진단받고 몇 년 동안 치료를 잘 하다가 별로 불편한 걸 모르니까 한 세월 또 방치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갑자기 또 한 10년 뒤에 나타나서 다시 당 조절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막 이런 케이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망가지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면 돼요. 검사만 제때 잘 해도 담당 선생님들이 위험도를 파악해가지고 약 처방을 바꿔주시거나 관리법 정도 그런 거 다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또 그 외에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진짜 엄청 고생한다고 하고 생기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철저한 관리가 안 되면 생기겠죠. 신경통이나 근육 약화, 또 손발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손발끝이 저리거나 쿡쿡 찌르거나 이제 따갑거나 그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 이상으로 엄청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해요. 감각 이상으로 상처가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났는지도 감각이 없으니까. 거기다 말초혈관 질환까지 동반되면 혈액순환도 잘 안 돼서 상처가 났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당뇨병성 족부개양, 이제 발가락 자르고 이제 발 자르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심하면은. 제 아는 지인이 예전에 병원에서 일을 했어서 들었는데 당뇨병 환자 발이 엄청 시꺼먼 거예요. 엄청 까맣게. 족부개양 때문에 이제 곧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아프지가 않냐고 물어봤더니 감각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게 내가 감각이 없어서 상처가 나도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 궤양이 생겨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외에 이제 대사 관련 합병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네, 어떠세요? 뭐 하나 쉬운 합병증이 없죠. 생기기만 하면 진짜 절망적인 합병증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해야죠. 관리밖에는 답이 없는 거고 지금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잘 해야죠. 조금 더 잘 해야지 조금 더 예방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혈당 관리나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이제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도 꼭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덜 먹고 더 움직이고 활동적이게 좀 체중이 많이 나가면 다이어트도 좀 하시고 노력을 해야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네 설명이 그게 뭐냐 공부 좀 더 해라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뭐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도 아니고 이제 동종업계의 지식인도 아니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들이고
저 스스로가 그 합병증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안내 드리는 부분이니까 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 지식은 담당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지식 채널 그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보충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해보자면, 저 무시무시한 합병증 미리미리 관리해서 예방하자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그 댓글 보면서 다음 영상 어떤 걸로 찍을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는 편이라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떤 내용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이거 좋겠다 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촬영을 할 계획이니까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 방도 이제 몇 분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몇 분 안 되기는 하신데 많이들 들어오셔서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시고, 뭐 해라 이렇게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언도 좀 해주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같이 관리하자는 개념이니까 오셔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관리를 못한다거나 그래서 뭘 핀잔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 같은 환자고.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